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지난번 3강하고 4강에서 배웠던 거 연습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각자 다운받아가지고 다 풀어 오신 상태에서 강의 들으시는 거 맞죠? 시작할게요. 자, 1번. When I make a vegetable juice, I use carrots and, 여기 들어갈 단어는 토마토네요, 일단. 그죠? 예, 야채 주스 만들 때 당근하고 tomatoes, 그죠? 토마토를 사용한다. 오로 끝나는데 앞에 t 자음이면 es, tomatoes. 요거 es 붙여주시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students carry their food on trays in school cafeteria. 학생들은 학교 그 매점에서 쟁반 위에다가 음식을 나른다, 운반한다 이거죠? 예, 쟁반. tray, 예, tray 이렇게 y로 끝나는 명사는 앞에 단어를 역시 보시고 tray에 모음하고 y가 만났으면 그냥 s. 넘어갈게요. 자, 3번은 I want to light the candles. 초에 불을 붙이고 싶대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보이네요. 성냥이 필요하겠죠? 자, 복수형으로 집어넣겠습니다. I need some matches. 기억나세요? match. 쉬 발음은 끝에다가 그냥 s만 붙이면 matches. 숨 넘어갈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부드럽게, 발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matches. es. 4번. 뭐가 고양이를 두려워할까요? 네. g예요. 그죠? 근데 이걸 g가 복수형으로 돌아갈 때는 스펠링의 변화가 이렇게 생겼고 발음은 Mice are afraid of cats. 이렇게 들어가죠? Mice. 그 다음에 5번. 자, Sam goes to the dentist every 6 months. Sam이 6개월마다 치과에 간대요. 그래서 그의 뭐가? 이빨이 하얗다. 그 얘기죠? 이빨. 여기 중간에 5가 뭐로 바뀌었죠? His teeth are white. 그죠? His teeth. 이렇게 들어갔으면 됐겠네요. 6번. Can you please put the fork하고 spoon하고 다 테이블에 좀 놔줄래? 여기 관련된 단어는 knife죠. 예, knife. 복수형으로 돌아갈 때 f 혹은 f로 끝나는 건 v로 바꾸고 es. knives. 예, 정답이었죠. 자, 그다음 7번. Sam하고 토니가 결혼한 남자, 유부남이래요. 그러면 그들은 뭐가 있을까요? 와이프가 있겠죠. 예, 지금 Sam과 토니 두 명의 와이프니까 복수로 wives 또 나왔네요. F로 끝나는 것은 V로 바꾸고 ES, wives, right? 자, 8번. Sam has one child and Tony have two children. 예, 답은 children. 샘은 아이가 한명 있고, 토니는 두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child는 복수가 이렇게 특별하게 변한다고 했고, 발음도 children 하셔야 되죠. children. 9번. 자, all people pay money to the government every year. 모든 사람이 매년 정부에다가 돈을 낸대요. 그러면 그들은 뭘 내는 거죠? 세금 내는 거죠? 예, 답은 they pay their taxes. taxes. 예, tax, x로 끝나는 것도 발음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tax 하지 않고, 그죠? taxes, es 붙인다. 10번. Many students in this class are from various country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예, country, 복수형. 자, y로 끝났어요. 그죠? 예, y로 끝나는 명사 앞에 country, r 사운드는 자음이죠. 자음하고 y가 만나면 y를 i로 고치고 es죠. countries.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또 이어서 보죠. 이번에는 밑줄 친 명사를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 경우는 뭐 s를 붙이건 뭐 어떻게 해서 복수형으로 바꿔 쓰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복수형으로 써야 하는 경우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I have a lot of money. 돈이 되게 많대요. 많은 이란 단어, 예, 뒤에 무조건 복수를 붙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신 돈이라는 개념은
돈 하나, 돈두 개, 우리 못 센다고 했죠? 예. 불가산 명사고요. 불가산 명사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뭐 여러 개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복수형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그냥 money예요. 그래서 1번은 그냥 두셨으면 돼요. 2번. 서울과 부산은 대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서울하고 부산이 두 개의 도시죠. 그러면 여기 도시도 지금 둘 이상이니까 복수로 바꿔줘야 되고, 이때는 정말 우리 복수형 배운 원칙에 따라서 자음하고 y가 만났으니까 y를 i로 고치고 series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3번. We ordered two side dish. 2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복수로 es, 그죠? side dish는 두개 주문했고, one main dish. 메인 디쉬는 하나 주문했대요. 원이니까 얘는 단수로 그냥 두고. 두 개니까 여기는 복수로 만들고. 오케이. Number four. A clover with four leaves is a symbol of good luck. 네 개의 잎을 가진 clover, 그러니까 네 클로버네요. 행운의 상징이죠? 자, 여러분. 앞에 일단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이 뒤에는 가산명사가 붙은 거고요. 두개 이상이면 복수로 쓰셔야 되는데 F로 끝나는 경우에는 V로 바꾸고 ES였죠. Four leaves. 오케이. 개는 늑대와 다르대요. 예. 개가 복수면 우리 늑대도 복수를 적어주죠. 동물은 셀수 있잖아요. 그죠? 예, 동물은 셀수 있고 앞에서 개를 복수를 했으니까 이것도 F를 V로 바꿔서 wolves. 오케이. 뒤에 자, 이번에는 3번. A lot of. 지금 다 a lot of 뒤에 명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a lot of 뒤에 나오는 명사를 고민 고민해서 필요하다면 복수로 좀 써주세요. 이게 문제였죠? 우리 기억나세요? A lot of는 많은을 뜻하는 단어인데 뒤에 셀수 있는 명사도 붙을 수 있고 또셀수 없는 명사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셀수 있는 명사를 붙였다면, 아니, 많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 개가 나오겠고, 그러면 복수형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불가사는 복수의 개념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오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혹시나, 이렇게 가산명사가 나왔는데 복수가 아닌 경우, 그걸 찾아서 고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죠. 탐이 많은 문제가 있대요. 자, 문제는 셀수 있을까, 없을까? 문제, 하나, 둘, 셋, 셀수 있어요. 그래서 셀수 있는 게 많으니까 problems, a lot of problems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2번, I want to visit a lot of cities in the US and Canada.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도시를 방문하고 싶대요. 도시,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장소를 뜻하는 단어는 다셀 수가 있어요. 셀수 있는 게 많으면 역시 여러 개의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복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실 수 있죠? 예. Y 앞에 자음이 있어요. City. 자음하고 Y가 만났을 땐 Y를 I로 고치고 ES.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2번도 고쳐주셨어야 돼요. 3번. I don't put a lot of sugar in my coffee. 나는 커피에다가 설탕을 많이 안 넣어요. A lot of가 꾸며주는 요 sugar. 가루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셀수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복수의 개념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S 붙이지 않고 이대로 쓰는 게 얘는 맞죠. 그죠? 예, 3번은 그대로 갑니다. 4번. A lot of person. 많은 사람이 이제 일요일날 동물원에 간다. 그 얘기였죠. 자, 사람은 무조건 셀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수 있는 게 많으면 복수로 써야 되는데 person은 복수형이 아예 스펠링이 이렇게 들어갔죠? 우리 입에 익숙한 a lot of people. 그죠? 예. person은 one 혹은 a하고만 결합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이제 사람이 두명 이상일 때, 많은 사람들 할 때는 people로 적으시면 돼요. 자, 오늘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였죠, 여러분?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